지금부터는 우리 정지훈 유병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소속 일병 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가서 좀 같이 서야 되는데요. 도저히 갈 수가 없네요. 너무 저랑 너무 저 차이가 나서요. 알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 오셨어요. 우리 오늘 팬 여러분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티도 안 냈는데 어디서 알고 이렇게 오셨는지요. 우리 일단은 저 지금 뭐 소속은 우리 국방부 소속대 있긴 하지만 우리 일단은 멀리서 오신 팬들 많으시니까 여기 팬분들에게 인사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지훈씨라고 할까요? 비씨라고 할까요? 비군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괜찮으세요? 예, 뭐 마음에 드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제가 아까 미리 여쭤봤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홍콩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만에서도 오셨대요. 죄송하지만 제가 꼭 감사 인사를 제가 전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혹시 우리 저 B씨가 워낙 그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외국어로 한마디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워낙 한국말을 다 잘하셔서요. 정말요? 네. 오, 한국말 잘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지훈씨와 함께 군생활 어떤 군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한 세 분 정도만 저희들이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세 분 조금 전에 우리 지훈씨한테 굉장히 궁금했다 하시는 분 세 분 계시는데 무대 위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입대하는 장병 중에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저히 비집고 나오지 못하시는군요. 얼마나 많은 분들 오셨는지. 올라오세요. 네. 이 카운트로 오시죠. 네. 카운트로 오세요. 네. 자,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우리 선임병이시고요, 후임병이십니다. 우리 선배님이시죠. 우리 선배님한테 궁금한 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좀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옆에? 네. 지훈 씨하고. 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주눅들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분? 아까 전에 안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지훈 씨 괜찮으시다면 세 분이 좀 궁금해 하는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어떤 게 우리 정지훈 일병이 제일 궁금합니까? 우선은 그 군대를 가면 그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동기들 같이 다 모일 텐데 그 동기들 중에서 사귄 친구들 중에 약간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역과 후에도 계속 이렇게 뭐지 일반인과 연예인이지만 이렇게 계속 만나는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군 입대해서 새로 만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좀 정을 나누시고 나중에도 함께 만나고 싶은 좋은 친구를 만나셨느냐, 군대에 가면 그런 친구들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그 일단 입대를 하게 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공육 보충대라는 곳에 입대를 했는데 의정부에 네, 아마 네. 여러분들은 입대하신 다음에는 이제 장정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네. 아직은 뭐 병사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이제 3일 뒤에 이제 자대 배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몇백 명 단위의 이제 분류가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5사단으로 분류가 돼서 네. 제 동기들이랑은 저랑 한 많게는 10살. 네, 적게는 뭐 한 7살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서로 다 힘들다 보니 그리고 저는 워낙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가서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랑 같이 뭐 물론 전우지만 예, 제 동기들이지만 아마 동기가 가장 큰 힘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아마 입대하는 첫날
사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좀 눈물이 날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아마 같이 훈련을 받다 보면 그 지금 같이 있는 아마 이 친구들이 동기일 거예요. 그러면 서로 기대고 의지한다면 충분히 뭐 1년 9개월은 금세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저 B씨가 B군이 정지훈씨가 제 중에 어떻게 괜찮으세요? 알았어요. 정지훈 유명이 이야기해준 대로 일단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그래도 가장 친숙한 분이 이야기해주니까 아무래도 귀속에 쏙쏙 박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은 질문은 어떻게 좀 만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뭐 몇 명 있는데 네. 네, 많이 잘 따라줬고 네. 그리고 뭐 좀 팁을 주자면 뭐든지 훈련병 때는 잘하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래야 뭐 휴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중대장 훈련병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각종 뭐 예를 들면 뭐 최강전사 특급전사 뭐 따는 네. 뭐 게 있어요. 네. 그걸 또 하면 또 남들은 못 나가는 6박 7일의 휴가가 나오죠. 아. 그런 걸 꼭 해서 따면 네네. 네,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네, 아주 남들 4박 5일 갈 때 네. 저는 12일을 갔다 왔죠.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정당당하게 따는 그런 휴가이기 때문에 그 아마 들어가셔서 그 다 같이 하면 네, 되게 아주 잘하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분, 어떤 게, 우리 장정, 어떤 게 궁금했습니까? 아, 선배님이 지금 올드스타 B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랑,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가장, 지금까지 일어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있었을까, 이런 거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사회생활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목표라기보다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했어요. 네. 더 이상,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절실할 때 가장 큰 힘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10년 뒤에 뭐가 될까 네, 그게 목표였는데 네. 뭐 군인이 됐네요. 네. 20살 땐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 10년 뒤에 뭐가 될까 생각했는데 10년 뒤에 딱 일병이 됐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뭐 사실 뭐 월드스타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은 뭐 많은 분들이 지어준 별명일 뿐이고 네.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닉네임이고 뭐 물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사실은 군생활이라는 게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반이 끝났어요. 네.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상병인데 축하드립니다.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사실 입대한 지 어저께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 동기들도 훈련소에 있을 때 과연 나가면 뭘 해야 될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절대 헛되게 보내지 말고 계획을 꾸준히 세우면 나와서 굉장히 큰 걸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제 지훈 씨 이제 다음 달에 상병 단다고 그러는데요. 열받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민방입니다.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이야기가 궁금했습니까? 네, 연예계에서요, 몸짱 스타랑 꾸준히 잘 하고 계신지 그거랑요, 지금 복근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대답을 좀 듣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 뭐 저는 일단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 입대를 하고 나서 꾸준히 팔굽혀펴기와 6mm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 휴가가 다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도 휴가 제가 지금 나간 게 한 10일 딱 그 정도예요. 네. 10개월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이모미키기 팔굽혀펴기를 사실 휴가 따려고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띵걸음이라고 하죠. 이제 예, 예, 띵걸음. 네, 오래 달리기를 못해요. 아. 네, 그리고 나이도 지금 서른이 넘어갔고 사실 12분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이 젊은 분들 제치려면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제쳐보려고 네. 예, 그 뭐 계속 여가 시간에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 토요일 일요일은 맨날 이제 3km씩 달리고 어우. 그래도 오히려 되게 몸이 좋아졌었어요. 네. 몸이 좋아졌다가 이제 제가 그 이제 군대 용어로는 네. 뭐 이제 좀 짬을 먹는다고 하죠. 네. 이제, 네.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몸이 네. 편해지더라고요. 네. 조금 퍼질러지게 네, 되죠. 사실 네. 제가 뭐 나이만 나이였지 제가 거의 막내여서 네네. 뭐 모든 심부름 제가 다 있고 그리고 모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수거부터 시작해서 예예. 예. 뭐 저도 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이제 조금 이제 손이 좀 이제 말 그대로 좀 연륜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네. 생활관 청소 아 그렇죠. 네. 생활관 청소할 때부터 살이 좀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여유가 생겨서 네 고급 언어로 미싱 아웃이죠. 네, 네. 뭐 일단 피 그 뭐 이제 매점이죠. 예. 네, 뭐 이제 픽스라고는 안 부르는데 아... 네 이제 또 그 픽스에서 이제 냉동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위기감을 좀 느꼈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저희도 늘 훈련이 지금 사실은 뭐 그렇게도 훈련을 받다 와서 예. 네, 그래서 좀 사실 몸이 오히려 좀 많이 좋아지는 편이에요. 예, 예. 아우,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아직까지 복근이 살아있느냐가 궁금하시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여기서 뭐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고요. 손을 이렇게 하나 펼치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느낌을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자들 아니고. 왜 이러시죠? 팔뚝만, 살짝만. 네. 네, 어쨌든. 너무 부끄러워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근육 괜찮으십니까? 네, 뭐, 지금 그 이제 유산소 운동만 좀 하면. 네. 그리고 나가기 한 3, 4개월 전부터 더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전역 가기 전에. 네. 아, 누구보다 프로시니까 충분히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다시 돌아오셔서 충분한 더 멋진 몸으로 여러분들과 멋진 댄스 그리고 멋진 공연 보여주시라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만 좀 여쭙겠는데 배경층 대해서 혹시 신상병 왔나요? 오늘? 상병 신상병 어디 있어요? 네, 아, 네, 잠깐만, 네, 네, 잠깐만, 네, 잠깐만.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저, 지훈 씨 오셨으니까, 특별히, 네, 아, 네. 아니, 지훈 씨 오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PT 체조 하시죠? PT 체조. 네. 해오셨죠? 네. 제가 다른 건 모르고, 지금까지 저희 이 이병전해제 하면서 네. 이분이 스타십니다. 이곳의 스타신데요. 네. PT 체조를 춤으로 승화해내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분 춤 한번 보고요. 평가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네. 1번 체조로, 1번 체조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춤이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감상을 하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되신다면. 전문가의 입장을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 어땠습니까? 네, 일단 저보단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괜찮으셨습니까? 아니, 일단 저는 사실 춤을 잘 추는 것보단 즐기고 네. 그리고 창작에 우수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네. 일단 PT체조로 이렇게 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생활관에 있으면 할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참 희한한 일이요. 네. 우리 지훈 씨는 일병이고 우리 상병 신상병은 상병인데요. 이상하게 상병이 이등병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저 팬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지금 군대 가셔서 실력이 많이 줄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춤이라든지 어떠십니까? 뭐 노래와 춤은
그 사실은 운동이랑 똑같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계속 실력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실력을 잃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연구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뭐 일단 제가 지금 주어진 제 임무가 네. 일단 군 생활이기 때문에 네네. 좀 많이 어렵죠. 근데 나중에 전역을 하게 되면 꼭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앨범과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쯤 제 영화가 개봉을 해요. 네. 내일 입대하시는 분들은 참 아쉽지만 네. 나중에 DVD로나 네. 아니면 그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내일 뭐 영화관을 가시고 영화 제목이 뭐였죠? 네, R to B. R to B. 봐주시고요. 네. 그 사실은 제가 파일럿으로 나오는데 네. 그때는 계급이 대위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내일 개봉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쪽으로 좀 오세요. 세 분 쪽으로 오시고 끝으로 오늘 입대하시는 장작 가족분들이 여기 앞에 쫙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비군, 우리 저 지훈 씨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입대할 때 뭔지 모르게 굉장히 막막하고 힘들고 했었지만 사실은 본인보다는 부모님들이 더 힘들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고 네. 잘 있나, 밥은 먹나, 훈련은 잘 받고 있나.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군대를 가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 제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린 나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임무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저 또한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했고 먹먹했지만 이제 계속 제 가슴에 저희는 몽둥이라고 하는데 네. 이 몽둥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나중에 몽둥이가 네 개가 됐을 때 그 왕처럼 아마 왕처럼 네. 왕이 된 기분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군대란 조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왜냐하면 그 2년 동안 저 밑에서부터 이 꼭대기까지를 다 체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리더십도 생기고 물론 좋은 선임을 만나야겠죠. 그게 가장 올바른 예. 군생활인데 아마 좋은 선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잘한다면 충분히 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 단 거. 네. 단 거. 초콜릿 많이 드시고. 오늘은 분명히 뭐 싫다, 뭐 안 먹는다 하지만, 가서 한 이틀만 지나보면. 네. 아마, 다른 게. 네. 갑자기 막 콜라가 땡기죠. 네, 네. 먹고 싶을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말 후회 남지 않는 그런 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후배님들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들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오게끔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이제 지훈 씨를 이제 자리로 모시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훈 씨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군 생활 끝까지 건강하게 잘 마치라는 의미로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오셨을 겁니다. 아, 그만큼의 마음에 있는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훈 씨,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 세 분, 잠깐 이렇게 같이 좀 어깨 동무만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깨 동무만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사진 촬영하신 분이 앞에 계신데, 특별하게 세 분께는 추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자, 우리 제가 조금 전에